자, 오늘은 브로스타즈 만화 알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오늘 새로운 분이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. 모르피 님의 애니메이션 준비했거든요. 여러분들 채널도 많이 놀러가셔서 구독, 좋아요, 댓글 네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바로 꿀잼을 찾아 출발합니다. 뽀뽀. 모르피 애니메이션 좋아요. 오? 시작하자마자 러퍼스가? 뚜뚜뚜뚜뚜뚜 이 우주 방위대 러퍼스 출격한다. 어? 뼈다귀라 뼈다구 헐헐헐헐 너무 많이 쫑. 개 특성 그 자체를 보여주는 러퍼스거든요. 응? 어머나 뭐죠? 브롤TV가 방영은 된다. 야, 브롤TV 이거는 못 참지. 어? 프로TV 본방 시간이다. 바로 봐야지. 따당. 자, 이번 녀석은 브롤 꿀잼 순간들이거든요. 어 잠깐만, 듀오인가 본데 14개 그리고 파워큐브 3개짜리 다이너마이크. 이거 농락각이냐 설마? 빠빠빠 오지마. 와 던져 파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, 공격이 닿지 않는데. 아 짜증나. 와우 저거 실화냐? 헐. 야 깜짝 놀라냐? 다이너마이크님의 폭탄 맛이다. 들어와봐. 들어오면 너도 한번 맞아볼래? 오 해창 병아리까지. 자 폭탄 한방 가요. 어? 뭐요? Every dog has its day. 자 저거나 봐라. 이 마리오. 어머 아 역시 투척 무기에는 투척 무기로 상대해줘야 되죠. 뿅 날아간다. 아 어잉 풍성 근육이었다고 한다. 네가 무적인 줄 알았나? 야. 자 다음은 8비트가 뽕. 이거 저거 맵인가 보다. 유저 창작 맵인가 보네요. 아야야 아 근데 느려가지고 앞으로 가질 못해. 뭐야 니가 그렇게 뚱뚱하니까 느리지 인마 뚱땡아. 이거는 정말 불공평해요. 앞으로 가보라고. 넌 내가 개조해준다. 바로 This is Power Juice. 와 이건 용용 쪽쪽 어 못 먹잖아. No. 자 다음은 브롤볼비. 아니 나니 쪼꼬미 저 운전 실력 뭔데? 정신 나갔다 저거.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. 위험해 저 로봇의 정체 뭐지 한번 연구해보자고. 보자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오케이. 뭘 누르는 거죠? 도어 어머 난이를 직접 소환했네요. 만든 거야? 나 맛있는 뼈다구예요. 일로 와봐요. 슉. 응? 저 나 로봇이다. 개 아니다. 오 역시 근접전에서는 또 쉘리만한 게 없죠. 뽕 헤드샷. 들어와봐. 뽕. 와 눈앞에서는 그냥 정신 나갈 정도예요. 하하 안녕하세요. 궁극기 한방 세게 먹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. 제가 직접 맛 좀 볼래? 아 no. 잘 가고. 자 다음은 스파이크 어둠 군주.
바이런 vs 스파이크거든요. 쇼다운 모드에서 오지게 서바이벌 모드 즐기고 있거든요. 에이를 이거나 먹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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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라. 네, 물량 맛 아주 세게 한번 보여줘야겠어. 이제 지금 공격 안 해. 뭐지? 오, 뺏고 뺏고. 어? 어디 갔어 이 자식? 자자자 계산을 딱 해보면은 한 6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3m. 좋아. 이거나 먹어라. 폭탄 터져요. 펑. 아야. 안돼 안돼. 복진 맛. 아. 어? 뭐가 떨어지는데? 어떠냐 나의 이 완벽한 계산. 자 이제는 마지막 한 번만 딱 먹여주면 어. 한 방울만 마셔도 즉사하는 암흑물약. 근데 그걸 그냥 통째로 맞았으니 조금 아프긴 했지만 나의 승리군. 아 그렇게 불쌍한 우리 스파이크. 아 죽었어요 슈파이크야. 안돼. 그렇게 그 자리에 다시 선의장이 자랐는데 암흑물약을 그대로 빨아먹고 터진다? 잠깐만. 폐악의 생명체로 재탄생한 스파이크. 거의 뭐 임포스터급의 포스군요. 아, 좋아. 이 파워 큐브는 바이런님의 몫이다. 어? 뭐지? Taste of doom. 잘 지냈나? 숙청의 시간이다. 에, 받아라! 암흑 선인장 폭탄! 하! 그대로 한 손으로 받아버리기. 어, 잠깐만, 이거 폭탄이었잖아. NO! 이제 이 세상은 이 어둠의 구원주 스파이크님의 것. 잠깐만. 아우!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수튜의 오리지널 스토리. 어? 제시의 공방이네요? 하 보자. 어 설마 수튜를 만들어내는 건가 본데? 어 저거는 칼의 카트랑? 어 오늘은 뭘 만들어볼까? 완전 좋은 생각이 났어. 오케이 오케이. 뭐 갖고 만들어볼까? 자 이 천재 제시님 오늘도 실력 발휘할 시간 됐구만. 오케이. 어 저거야. 좋은 생각이 났어. 자 나와. 설계대로 딱 만들고 헬멧까지. 짜잔. 오케이. 고물도 그냥 뚝딱뚝딱. 엄청난 기계로 발명하는 천재 제시의 실력. 좋아 여기에 완벽한 한방까지. 어 그러고 보니까 로봇이 없잖아. 가져와야지. 오? 어 뭐야? 응? 아 그렇게 리코를 납치해다가 오케이 로봇 해결했고. 자 다음은 헬멧이다. 저거 폭주족 칼 저거 헬멧 아니에요? 리코와 칼의 조합이라뇨. 끔찍한 혼종이다. 자자자 이제 만들기만 하면 돼. 오케이. 빠빠라밤. 오 헬멧까지 씌워주면 최강의 스피드 로봇 스튜 빰빰빠밤. 우후 불꽃을 일으키는 역대급 콜짝이요. 오
슈. 오, 오, 굴러간다. 앞으로 간다. 뽀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속도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. 스피드 하면 또 맥스 아니겠어요? 맥스 거 저거. 스피드 포션 훔쳐 먹을 모양인데. 냠. 가져간다. 자, 오케이. 맥스의 마법의 스피드 물약. 요거를 한 방울 딱 발라주면, 오, 불꽃까지 일으킬 정도의 엄청난 스피드. 이건 미쳤어. 근데 얼마 뒤. 왜 울고 있어? 아, 스타파크에 보내려는 거구나. 츄가 그 스타파크 안정성 테스트하는 그런 로봇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주인님, 절 보내지 마세요.